지난해 현대미술계에서 영향력이 큰 영국 사치 갤러리에서 단독 전시를 열어서 또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당시 영국의 왕세자비와 왕자 등이 직접 전시를 보러 오면서 또 화제가 되었는데요. 현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치 갤러리라는 그 전시는 전 세계 작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독특한 작가들만을 그쪽에서 선정해서 개인전을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아, 현지에서 제가 전시를 오픈했을 때 영국의 왕족들이나 왕비님이나 기타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전혀 미술사의 새로운 어떤 작품과 새로운 기법이 등장을 해서 많이 놀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금화 작품을 보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캔버스를 1차적으로 만드는 데만 자연건조 때문에 약 4개월 걸리고 그 후에 기본적인 어떤 회화와 조서, 소묘, 조각, 입체와 같은 약 5개 학문을 한 작품에 집약시켜서 구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조각도 해야 되고 칠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서양인들이나 세계 시장에 무언가 독창성을 가진 작품으로 출품해야 미술인으로서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작업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60이라는 인생을 넘기게 됐습니다. 작가는 작품이 무명 시절에 작품이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작품이 팔리지는 않고 새로운 작품을 해나가려면 금을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금을 구입하는데 많은 그 경제적인 부담과 애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좀 젊은 날 밤에는 그림을 그리고 낮에는 그림의 재료값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면서 끝까지 미술인으로서 제가 추구하는 금화를 완성해서 세계시장에 도전해보겠다는 의지는 꺾지 않고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바탕으로 미술계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김일태 화백님의 금화가 앞으로도 정말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